원하던 취업에 성공한 나신입씨.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네요. 첫 월급은 어디에 쓰는지 지켜볼까요? 먼저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고 친구들과 식사를 마친 후 밥값도 한 번에 계산하고 여자친구에게 선물도 주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평소처럼 집에서 쇼핑을 하려는 신입씨.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신입씨가 깜짝 놀랍니다. 이런, 잔액 부족이네요. 잠깐! 사회초년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수, 계획 없는 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? 이러한 어려움은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 알림 어플을 이용하면 이달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소비 패턴을 확인해 계획적인 소비 플랜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. 이번에는 부동산에 다녀오는 나신입씨. 표정을 보니 내 집 마련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잠깐! 사회초년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두 번째 고민.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? 이럴 땐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 상품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답니다. 농협은행을 비롯한 14개의 은행에서 저금리의 조건으로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꼭 신청해보세요. 고단한 하루를 마친 나신입씨. 사회인이 된 만큼 이제 각종 공과금 고지서도 확인해야겠죠? 그런데 신입씨가 세금 공과금 납부를 잊은 것 같아요. 잠깐! 사회초년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세 번째 실수. 각종 공과금 납부 사실과 내역을 매번 확인하기 어렵다면? 이럴 땐 스마트 고지서 어플을 이용해보세요. 스마트 고지서 어플을 이용하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공과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연체의 걱정이 없답니다. 또 빠르고 편리하게 세금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이제 종이 고지서는 더 이상 필요 없겠죠? 내 손안에 쉬운 금융, 빠른 금융, 편리한 금융.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함께 여러분의 첫 금융 생활을 시작해보세요.